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입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중도신당 후보와 구구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루펜 후보가 예상대로 1, 2위에 오르면서 오는 5월 7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구구인 루펜 후보와 급진 좌파 멜랑송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주요 후보들이 마크롱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9살에 불과한 마크롱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좌우로 갈린 프랑스 기존 정치판을 흔들겠다면서 신생 정치단체인 앙마르슈를 창당한 마크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결국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의 반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는 마크롱 후보와 달리 르펜 후보는 브렉시트 이후 흔들리고 있는 EU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 EU파인 루펜은 테러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 결선 투표까지 2주간 경제 활성화와 유럽연합 탈퇴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